조금은 그래도 계략적으로 알 수 있죠. 오, 저기 심장인가 보다. 그 거인의 심장인가 봐요. 야, 이건 내가 못 여는데? 싸워야겠다. 자, 어디 한번 활, 자, 로봇의, 자, 화살 B. 폭풍어. 예, 뭔가 멋있는 걸 기대하면 안 돼요. 이 게임에서. 저해? 저해는 뭐야? 아, 속도 좋아. 야, 얘 한 대 맞았는데 얘 겁나 세다. 파워 겁나 세다. 야, 바꿔. 만만한 게 석화야. 야, 석화 역시. 얘 왠지 뭐에 약할까요? 어둠의 생물 같지 않나? 어둠의 빛에 약할 것 같은데? 어, 빛에 안 약하네? 뭐에 약하지? 왠지 어둠의 생물 같아 보였는데? 그냥 물리 공격에 약하나? 아, 저 기본 공격에 빛이 있잖아요, 루벨라가. 그거, 오폴 모어? 보석 박아서. 비즈니스 모... 예. 지금 아까 오큘러스를 얘를 지금 물로 바꿔놔서 물이 두 명이지 불이 하나도 없고 얘를 불로 바꿔놓자. 잠깐만. 자자. 얘를 불로 바꿔놓고 이 초록색 되게 많은데? 파란색, 빨간색. 아이고, 아이고. 얘는 물 데미지 감소 하나 찍어주고요. 그리고 어딨냐? 마력 상승. 좋아. 아, 얘도 불로 해야 되나? 물이 두 명이라 다이아는 속도를 증가시켜 주는 건데. 다이아는 하나씩 하면 돼요.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아이고. 이렇게 하면 다이아 나와요. 오! 저기라. 오! 안 돼!
위에서 떨어지는 거였잖아. 얘랑 싸워야 되는 것 같은데? 얘 왠지 불에 약할 것 같지 않아요? 왠지 불에 약할 것 같지 않아? 잠깐만. 불로 바꿔. 아유, 없네. 불이 없네. 거미 세 마리인데 왠지 아 어둠일 것 같은데? 빛에 약할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일단 불도 한번 써봐요. 자, 로봇가 불이었죠? 불에 안 약해. 빛. 빛에 취약하지도 않아요. 그렇다면 노라로 물. 마방 가루? 아, 물에는 전혀. 우와. 오메. 세다. 그나마 빛이 그거다. 그나마 빛이 좀 데미지가 들어가는. 취약하진 않아도. 아, 전기 가보자. 전기. 전기 핀으로. 야야야야, 루벨라 죽겠다. 끄딱도 안 해. 끄딱도 안 해, 끄딱도 안 해. 그나마 빛이. 자, 일단 치유해주고요. 스스로 치유하고. 별빛을 모두에게. 오, 제기를. 방어, 아유, 바꿔, 바꿔. 노라로 바꿔. 자, 방어하고요. 야, 방어하는 잘하는구만. 역시 성기사. 얘는 직업, 직종이 성기사야. 뭐, 직업이, 뭐야, 있는 건 아니지만. 딱 봐서 성기사야. 자, 별빛으로. 오! 오, 내가 먼저 했다. 아니! 야, 물리 공격이 약하다, 얘네. 마법은 전혀. 전혀야, 전혀야. 그러면은 로봇으로 바꿔야 돼. 그렇지, 그렇지. 물류 구역이 약해. 일단 치유 한번 해주고요. 야, 치명타까지 맞았는데 죽을 생각을 안 해. 자, 방어해주고. 자, 오케이. 치유. 아, 나, 오, 얘 없어! 반딧불이! 아, 반딧불이! 한숨 쉬고 있네, 아. 큰일 났네.
오, 레벨업 다행이다. 레벨업 다 차죠. 하나가 풀어졌대. 여러 개가 있다는 소리잖아. 오! 아, 맞다. 스킬. 이번에 이건 물리 쪽인가 봐. 이건 빛의 마법, 물리 마법. 이거는 뭐 광, 뭐 이건 즉사 마법 계열인가 봐요. 번개도 빛의 속성이. 아, 잠깐만. 아까 맞아. 물은 불에 강하지만 번개, 물이 번개에 약하구나. 얘는 자 끝까지 업그레이드 시켜주고요. 구르기로. 자 번개. 아 얘가 물로 갔어야 되는데 이쪽으로 갔어야 되는데 이쪽 트리를 탔어야 되는데 어차피 저거 타가지고 어쩔 수 없지 뭐. 자 얘는 끝까지 회피 업그레이드 화살 쏘기. 자 이쪽을 지금 하나 해결했고요. 이거 하나가 이 거미들 하나 처리할 때마다 저거 다 없어지는 건가? 어여 아하 자 이렇게 채우고 얘는 물리 마법이었죠? 어, 얘는 딱 봐도 물한테 약하겠지? 자, 그러면은, 자, 핀으로 바꿔주고. 이거를 좀 골고루 해놔야겠어. 자 일단 오클 뭐 그거를 좀 골고루 좀 해놓죠. 얘는 비스 야 얘는 번개로 해놓고요. 주인공은 번개로 해놓고 아 번개가 가장 물로 해놓죠. 물 주인공을 잠만 주인공을 물로 해놓고 얘를 번개로 해놓고 얘가 번개, 아, 얘는 속도를 해야 되잖아, 속도. 속도를 해놔야 돼서. 아, 그거는 그 스킬이고, 그 마법이고, 이거는 이제 기본 장비니까. 얘는. 오로라를 물로 해놓고요. 그 다음에,
얘를 정규로 해놓고 번개는 물에 강합니다. 그리고 얘는 불. 물, 불, 번개, 얘는 빛. 물, 불, 번개, 빛. 이건 마비인데 특수 이게 효과니까. 이건 물리 데미지 체력이 20 이하로 떨어졌을 때야. 저거 어떻게 써? 잠깐만, 근데 노란색이 정말 없네? 빛 데미지 주는 게 별로 없군요. 아! 잠깐. 야, 그걸로 하자. 좀 캐릭터성에 맞게 바꾸자. 얘를 빛으로 하고, 오로라를 원래 빛이니까. 얘는 얘는 번개. 얘 니가 번개해. 얘가 물하고 얘가 번개하고 냄핏 번개 물불 오케이. 불이면은 그래. 오케이. 됐어. 오. 자, 조심하고요. 얘는 뭐 불검인가? 아, 가로 또 얻었어요? 예, 얘네는 뭐 그냥 물리 공격에 때려야 되죠. 야, 필요 없고 물리야, 물리. 자, 바꿔요. 로보트가 필요하죠. 화살비. 그러기. 오케이. 어둠에 몬스터가 많이 나올 줄 알았는데. 얘는 일단 혼자 힐하고요. 얘 방어해야겠다. 자, 이번 턴으로 다 죽을 줄 알았는데. 자, 둘다 레벨업. 레벨업이 뭐 그냥 한번 싸울 때마다 그냥 계속 되는군요. 자, 대략 2명을 더 죽이면 될것 같은데, 2마리. 일단 뭐 가루 사용하기 스킬. 달래기? 우와! 파워 20 상승한대. 오, 얘 구르기 세 번째 거.
아이고 또 맞았어. 아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자주 맞냐 이걸. 이번에는 이쪽일 것 같은데요. 안돼. 어 별가루 뭔지 모르지만 다 먹어. 주인공이 다 먹으면 되지. 어 여기 들어가는 길이 있는데. 오 왜 이렇게 빠르냐. 아 계속 주인공 막고 있어요. 아 야 죽겠다. 아 이러면 에너지